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기입니다. 오늘 클라이밍 하러 왔는데요. 오늘 클라이밍 잘 알려주실 센터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상 클라이밍 대표 홍종섭입니다. 여기 이제 클라이밍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배우러 왔는데,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라이밍 전시 운동으로서요, 처음부터 발달까지 다 골고루 발달을 시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흥미와 쾌감을 느낌으로써 아주 재미있는 새로운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클라이밍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구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팔 힘이 없어요. 아구힘. 팔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술 그리고 머리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운동을 하냐 물어보는데요. 클라이밍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이렇게 홀드라고 합니다. 홀드라고 하는 건데, 이걸 올라감으로써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정해져서 홀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근력과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못 풀 때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면서 힘을 이용해서 발에도 일어주네. 네, 같이 일어나요. 하체 힘과 같이 일어나서 쉬운 단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힘드네. 와 진짜 힘드네요. 와,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초급인데 이 정도면은 힘들지만 재밌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클라이밍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서 센터 홍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센터 홍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충남 서산 클라이밍입니다. 여기 위치는 서산에서 목장으로 위치하였고 터미널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이라서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 난해하고 어려운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항상 저나 이제 매니저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지 운동을 어떻게 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도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에 한번 더 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